TV. 이번에는 아빠가 뚜지 혼자만 냅두고 화장실 갔다 올 건데 맨날 아빠는 배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? 네. 한번 볼게요. 갔다 올게. 자. 와, 우리 뚜지 안 먹고 있었어요? 네. 우리 뚜지는 왜 안 먹었어요? 말해보세요. 아빠 배고프더니 까까 안 먹었대요. 아빠랑 약속해서 안 먹었어요? 와, 뚜지는 진짜 착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아기네. 맞아요? 아이고, 아빠가 상 줘야 되겠네. 짠! 이번엔 뚜아 차례예요. 과연 뚜지가 없어도, 말리는 뚜지가 없어도 뚜아가 과연 잘 참을 수 있을까요? 응? 못 참아요? 네. 한번 참아봐요.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봐요. 네. 네. 아빠, 아빠.
아빠. 아빠! 치마야 같이 먹으면 어떡해? 아까부터? 너 먹었어 과자? 응. 아빠 과자 먹지 말랬잖아. 근데 왜 먹었어요? 말해보세요. 응? 말해보세요. 우유까지 먹었어? 우유까지 먹었어? 다 먹었네. 왜 먹었어요? 또아는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왜 과자 먹었어요? 난 과자 좋아해요. 좋아해서? 네.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. 근데 왜 먹었어요? 아빠가 좋아해서요. 좋아해서 그냥 먹었어요? 네. 맞아요. 좋아하면 그냥 먹는 게 맞는 거야. 그지? 투아가 먹을 땐 뚜지가 말려주면 되니까. 그렇지, 너는 쌍둥이니까. 그치 뚜지야? 그치? 그렇지 맞지? 내 아빠 말이 맞지? 투아는 뚜지 과자 내일 먹어야 돼. 그리고 투아가 먹을 땐 뚜지가 못 먹게 하고 같이 사이좋게 먹을 땐 사이좋게 먹으면 되니까. 그치? 응? 뚜지 안아줘. 쌍둥이. 쌍둥이. 누가 언니야? 누가 언니야? 내가. 누가 동생이야? 동생 손 들어 보세요. 내가. 나 언니. 자 이제 깎아 먹자. 잘했어. 응. 오늘의 실험 성공. 박수. 춤춰봐. 어서 와. 둥둥둥둥둥.